안녕하세요. 전자기술 읽는 남자 이한입니다. 네, 매월 저희가 발행하는 매거진의 주요 컨텐츠를 간략히 읽어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는데요. 오늘은 2월호 전자기술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는 지난 1월 11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됐던 CES 2021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올해는 100% 온라인으로만 진행됐다고 하는데 혹시 이번 온라인 행사 어떻게 보셨나요? 네, 우선 이번 CES 2021은 700여 개의 스타트업을 포함해서 총 37개국 2천여 개의 기업이 참석을 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하면 사실상 절반 규모의 수준이지만 100% 온라인으로 진행됐다는 어떤 특수성과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솔루션 발표로 높은 관심이 더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전시회에서 주목할 만한 제품이나 키워드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이번 전시회는 한마디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혁신이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디지털 헬스 분야의 제품들이 다수 전시장에 눈에 띄었고 또 스마트폰 환경에 초점을 맞춘 솔루션들도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를 비롯해서 자율주행이나 디스플레이, 가전 분야에 있는 글로벌 플레이어들의 어떤 진보된 기술력들도 주목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CES에서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 높은 참가 비중을 가졌다고 들었는데 한국 기업의 CES의 성과 어떠했나요?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었겠지만 특히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개되는 솔루션들마다 참가객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들을 얻었고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24개의 CES 혁신상과 그를 포함한 139개의 수상을 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44개의 CES 혁신상을 포함한 173개의 수상을 하는 그런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국내 중소기업이 29개사가 CES 혁신상을 수상하는 그런 또 눈에 띄는 성과도 있었고요. 그렇다면 정리해보자면 이번 CES에서는 업계의 혁신을 가속화시켰고 뉴노멀에 대비한 대응과 혁신 이를 통한 회복과 성장을 가져오는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두 번째 이슈는 2021년도 반도체 시장 전망에 관한 소식입니다. 네, 지난해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반도체 수출은 992억 달러로 역대 2위 수출 실적을 달성했는데요. 정부는 올해 반도체 수출 1천억 불이라는 목표 달성을 예고했습니다. 네, 일명 슈퍼사이클이라고 하죠. 네, 어째서 다른 산업들의 경기 침체 가운데 반도체 시장이 수출 회복세를 가져올 수 있었나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한 원격 근무 체제 증가로 서버나 노트북, 가전 수요의 증가가 그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예로 시장조사기관 한국 IDC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PC 판매량은 145만 6천 대로 전년 2분기 대비 46%의 증가세를 보였고요. 3분기 같은 경우는 119만 50대로 전년 대비 16%의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반도체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다수의 전문가들이 올해 세계 경제를 5%, 세계 규역 7.2%의 성장을 예고를 했는데요. 세계 반도체 시장은 이를 뛰어넘는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요인은 바로 반도체 수출에 있다는 건데요. 지난해 992억 불 대비 10% 이상의 증가세를 고려했을 때 말씀하신 1천억 불이라는 목표치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미중 전기차 시장 경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존 완성차 업체는 물론이고 이제 최근 유명 IT 선두 기업들까지 경쟁이 뛰어들고 있는데요. 그중 규모가 큰 중국과 미국의 전기차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중국의 전기차 시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얼마 전에 바이두가 이제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겠다는 소식을 저희가 들을 수 있었죠. 이를 통해서 세계 전기차 시장의 시선들이 중국으로 많이 모였습니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2030년 세계 전기차 시장의 국가별 비중이 중국, 유럽, 미국 순으로 변화할 것이라 예측을 했는데요. 현재 전기차 시장의 1위인 유럽 시장을 넘어선 중국이 세계 최대의 전기차 시장이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전망에 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아무래도 중국 정부의 공격적인 전기차 산업 육성이 그 배경이 아닐까 싶은데요. 중국 정부가 2060년까지 탄소 중립 국가가 되겠다 선언을 했죠. 2025년까지는 중국 전체 차량 중 전기차 비율을 25%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35년부터 내연기관 차량 생산을 전면 중단하고 신에너지차 생산에 더 주력하겠다는 공격적인 로드맵을 선보이기도 했죠. 이를 통해서 세계 전기차 시장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겠다는 중국의 생각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미국의 전기차 시장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미국은 친환경 정책을 내세우면서 전기 자동차 시도로의 발빠른 전환을 예고하고 있죠. 말씀하신 대로 미국 내 차량 비중부터 벌써 변화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8년도 국내 내연기관 차량은 96%에 달했습니다. 오는 2023년도에는 86%로 그 수치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하이브리드 차량과 배터리 전기차 생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이 대비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미국 전기차 기술 발전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배터리팩의 제조 비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기존 내연기관 차량과의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테슬라의 배터리 개발 동향을 살펴봐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차체 경량화를 위한 소재 도입 역시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 주행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혹은 IT 기업과 기존 완성차 기업의 협업 등 미국 내 전기차 시장의 기술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전자기술은 여기까지입니다. 더욱 자세한 건 전자기술 2월 호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로징은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아니, 약간 아니. 그냥 급 끝나는 느낌이 살짝 있어서. 급 끝나는 느낌? 근데 편집으로 살리면 될 것 같아. 클로징이요? 저는 그냥 급 끝내는 느낌으로 끝낸 건데, 그냥 일부러.